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개입 정황이 드러난 문응식 전 5.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문 전 회장은 이미 이틀 전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뒷북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.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흥식 전 5.18 구속부상자회 회장. 경찰도 철거 공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문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미 지난 13일 미국으로 도피한 뒤였습니다. 2만 765명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를 해주려면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. 문 전 회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대행하는 업체를 2007년부터 설립해 운영을 아내에게 맡겨왔습니다. 그리고 2018년부터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에 고문 행세를 해오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등 국제범죄수사기관과 협조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. 경찰은 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과 불법 재하청 혐의를 받고 있는 백솔건설 대표 등 두 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그리고 광주시청과 동구청, 학 4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행정기관의 감독 부실과 재개발조합과의 유착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.